돌반이랑 오른쪽으로만 미러 자주 싶어. 우리도 강한 슈팅 차고 싶은데 보통 블로킹 각이 걸려요. 그래서 미러는 어때요? 살짝 이제 이각을 좀 나가주시면 돼요. 그러면 자연스럽게 골대랑 내 몸이랑 이 정도 각이 나오거든요. 골반이 이렇게 돌아야 돼요. 여기 인프런트 쪽이 제일 좋아요. 포인트는 볼의 가운데에서 살짝 오른쪽 포인트만 찾으시면 돼요. 근데 이제 아마추어분들은 까가지야. 줘서 이렇게 차려버려요. 이 안쪽으로 오른쪽 포인트를 그냥 쭉 밀어 차시면 돼요. 근데 이 골반 회전도 잘 들어가요. 이런 식으로 차시면 이 수비한테 각이 벗어나고 그리고 난 골대 각으로 쭉쭉 미실 수가 있어요. 한 엄지손가락 한 두 포인트 밖으로 가면 돼요. 여기 정도에만 맞출 수 있습니다. 발 등으로 맞춰도 돼요. 엄지발 이렇게 감아서 자, 발 등으로 차도 마찬가지로 쭉 이러면 쭉 끝이 이렇게 깎으려고 하지 마요. 공이 오른쪽 포인트만 때리면 돼요. 쭉 감아주시는 게 제일 좋고 드리블을 통해서 회전을 만들어놨고 그 다음에 그냥 오른쪽에만